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레벨 3가 끝나고 선생님이 놀러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연습 열심히 하고 계셨죠? 자, 이제부터는요, 레벨 4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레벨 4부터는요, 조금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비디오 하나당 곡이 몇 개씩 들어있었는데요. 레벨 4부터는 선생님이 한 곡당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이 하나 있고요. 뭐 사이 리딩이나 음악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배우는 곡이 두 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가 매 레벨마다 A, B, C, D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에 배웠던 곡 중에서 어려운 곡을 골라서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올리면 잘하는 곡도 또 들어야 되고 못하는 곡은 다시 듣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곡별로 나눈 거니까 못하는 곡이나 자신 없는 곡 또는 어려운 곡은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쉽다 싶은 곡은 조금 덜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테크닉이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테크닉은 잘 치던 못 치던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레벨 4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레슨 1A 테크닉입니다. 타단! 악보를 보면은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노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부 다 에이스 노시예요. 맨 마지막만 빼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스타카토가 나와요. 자, 오늘 테크닉의 포인트는 스타카토 치기예요. 그것도 빨리요. 스타카토 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스타카토로 치지는 않아요. 스타카토 연습이지만 스타카토로 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먼저 노트를 한번 보세요. 밑에 점이 점점점점 있으면 스타카토죠? 근데 지금은 스타카토를 생각하지 말고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악보를 잘 보려면요, 음악의 패턴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음악에서 패턴은 수학에서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대입시켜야 되는지 알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음악에서도 패턴을 빨리 찾으면 훨씬 치기가 쉬워요. 자, 그럼 패턴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패턴을 찾으려면 왼손을 보세요. 오른손을 보지 말고. 왼손을 보면 첫 번째 라인도 C, B, A, G 이렇게 계속 반복이고요. 몇 번 치죠? 네 번 쳐요. 그래서 각 마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으로 가보면 또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 세 번째도 똑같네요. 그러면 네 번째도 똑같을까요? 타단! 오, 네 번째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맨 마지막 마디만 다르죠.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Towarding Home.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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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right hand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있는 treble clef이에요.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으면은요, C, middle C에서 skip up E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라인은 E, 두 번째 라인은 G, 세 번째 라인은 B, 그 다음 맨 위에 라인은 D, E, G, B, D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미국에서는요, every good boy does fine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영어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EGBDF 이렇게 외우세요. EGBDF.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손은 반복이고요, 오른손은 어떻게 되죠? 오른손의 패턴을 한번 쓱 보세요. 계속 똑같은 거죠? 몇 번? 1, 2, 3, 4 치고 나서 그 다음에 step up 올라가요. 1, 2, 3, 4 그죠?
그래서 step up and step down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리듬이 8분음 표네요. 그러면 한 박자 안에 1, 2, 1, 2. 한 박자 안에 두 개의 에이스 노트 있어요. 그래서 1,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천천히 칠 거예요. 그래서 박자표를 보면 4분의 2 박자니까 한 마디 안에 두 박자가 있고요. 두 박자가 있는데 전부 8분음표니까 4개의 8분음표가 한 박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훨씬 더 박자 맞추기가 쉬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른손은 E에서 시작하고 왼손은 C에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play. C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4, 그 다음은 오른손은 올라가고 왼손은 똑같아요. 왼손을 한번 보세요. 왼손은 다시 똑같고요. 오른손은 첫 번째 라인이니까 2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1, 그리고 또 똑같은 거예요. 2,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손에 3, 4 붙이고 있어야죠. 왜? 여기는 한 박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로 가면 어디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마디는 왼손은 다시 똑같고요. 오른손을 한번 잘못 보세요. 어떻게 찾을까요? 라인 논 그래서 아래 음은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음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and F 그리고 스킵이죠? 그렇게 찾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넘어가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마디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Ready? Go! 그런데 지금은 라인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은 E, 두 번째 라인은 G예요. 여기서 2번에서 2, 4, 2, 4에서 3으로 바꾸는 게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인으로 다시 가서 시작합니다. Ready? Go! C 어떻게 되죠? F and G. Second이죠? 바로 right next to each other. 서로 너무 가깝게 있는 이웃이잖아요. 자, 그러면 F and G. 이것도 치기가 힘들어요.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드니까 자, 손목을 세워주셔야 돼요. 기억하시고요. 자, 갑니다. Ready? Go! 그대로 있고 아래 음이 내려오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왼손은 똑같고요. 그래서 C, G 그리고 또 스킵인데요. 이번에는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 and 4. 한칸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힘드니까 2, 4. 그래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런데 박자가 한 박자죠. 그래서 1, 2,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하셔야 돼요. 누르고 계세요. 오른손. 그 다음은 가면 왼손은 또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손은 첫 번째 라인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1, 2,
four.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skip이니까 3도인데요. 어디예요? 이 라인에서 아래음은 하나로 내려갔고 위음은 하나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e, two. 그리고 없어요. rest니까.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2도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맨 위음과 세 번째 마디의 맨 아래음은 같은 노트예요. 그죠? F니까. 그러면 FG가 되죠. 그리고 왼손은 또 똑같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음은요 로스라고 해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에 걸려 있는 거는 로스예요. 그래서 원, 투 이렇게 되죠. 어때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것 같죠? 사실은요 패런을 보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트만 얼른 보고 칠라 그러면 어우 정말 눈 돌아가요. 특히 오른손에서 코드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쉬지 않고 느린 속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연습할 때는 스타카토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다 모든 음을 똑같이 균일하게 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7번을 같이 칠 테니까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이 속도에서 7번을 치세요. 자, 메트로놈 속도를 얘기하면 80이에요. 어느 정도 되냐면 1, 2, 3, 4, 8th note. 8분음표가 80당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tempo 100. 100이에요. 1, 2, 3, 4. 1, 2, 3, 4. 조금 빨라지죠? 자, 여전히 스타카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치세요. Fine hand position. 2고, left and C. 준비되셨어요? 1, 2, 3, go. 연습을 하신 뒤에 그 다음 템포로 올라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빨리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에서 적어도 이틀 연습하신 뒤에 다음 속도로 옮겨가세요. 처음부터 빨리 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템포는 120, 120이에요. 120은요. 1, 2, 3, 4. 조금 빨라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빠르게 120,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가서 이 부분 칠 때 많이들 틀려요. 소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이 이렇게 서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평평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기 쉬운데요. 항상 여기서 하세요. 아시겠죠? 120에서는 연습을 4번 하세요. 그리고 다시 100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느린 템포로 시작했다, 빨리 쳤다, 다시 느리게 쳐서 끝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연습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120에서 익숙해진 뒤에 안 틀리고 칠 수 있으면 스타카토를 할 거예요.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악보는 어떻게 돼 있죠? 1, 2, 3, 4. 그리고 right hand는 스타카토예요. 근데 이게 스타카토로 치면 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스타카토가 되면 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스타카토에서 한번 해볼까요? 스타카토로 갈 때는요, 다시 템포를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108, 1, 2, 3, go. 만약에 힘들면 이거보다 더 천천히 연습하셔도 돼요. 어쨌든 절대 빨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108에서 치기 편안해지실 때에 빨리 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빨리 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각해보세요. 오, 점점 빨라지죠? 그지만 곡의 느낌은 그렇게 가지만 속도는 절대 점점 빨라지면 안 돼요. 자전거는 사실 점점 빨라지는데요. 칠 때에 우리도 빨라지기 쉬우니까 속도 꼭 조절하세요. 같은 템포로 치셔야 합니다. 자, 이번 레벨부터는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습 시간도 조금 늘리셔야 될 거예요. 특히 테크닉 곡은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템포에서 그 수만큼 쳐야지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서 연습하세요. 자, 이 비디오 뒤에 선생님이 같이 연습할 수 있게끔 6번씩, 7번씩 넣어드릴 테니까 비디오를 틀어놓고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